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가의 기본 흐름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죠? 제가 두 번을 쪼갰는데요. 우연치 않게 앞에 문제 좀 쉽고 뒤에 문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 다음 강의가 조금 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힘을 내주시어요. 예. 1번 보십니다. 다음 중 원가 회계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곳은 길이 있죠?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제품 대정과 계산. 맞죠? 원가 절감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맞고요. 아, 3번 틀리네, 3번. 3번 보시면, 투자자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되어 있죠? 얘는 재무회계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가 아닙니다. 재무회계죠? 4번 맞죠? 경영자의 의사결정. 경영자는 회사 내부자들이죠. 4번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채권자한테 합리적으로 뭘 제공한다? 그건 틀려요. 그건 원가가 아니고 재무회계 쪽 영역입니다. 넘어가시죠. 2번. 다음은 관리회계와 원가회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1번. 의사결정 경영계획을 위한 정보의 제공. 맞죠? 이 성과평가를 위한 거 맞죠? 3번 제품원가 맞죠? 4번 재무제표 정보의 제공. 왜 틀렸네요? 이거는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 재무제표를 만들 때 원가가 좀 쓰일 수 있겠지만 관리와 원가 쪽의 주요 목적이 재무제표 정보의 제공은 아니라는 거죠. 예, 2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니까요. 앞에서 공부했던 그 이론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죠. 3번 보실게요. 원가 회계 목적을 볼수 없는 것은 1번이네요. 고객 욕구 파악. 이거는 마케팅 쪽에서 하는 거죠. 예. 원가에게서는 고객의 욕구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예, 원가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아요. 1번입니다. 4번. 경영자는 실제 발생 원가와 예정 원가를 비교해서 전력과 낭비, 능률, 비능률 등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전력과 낭비, 능률, 비능률, 이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연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실제 금액을 작성하는 거니까 연관이 없고요. 신용 의사결정은 우리 회사 이익이 얼마 났는가,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원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 되겠어요. 5번 보실게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된 항목을 옳지 않은 것은? 포함 안 되는 게 3가지 있다고 했죠.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죠. 6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계상될 수 없는 항목은 이렇게 돼 있죠. 공장, 생산, 이거와 연관이 없는 것이겠죠? 보니까 3번이네요. 영업부자의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7번 보실게요. 다음은 제조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제조원가는 제품 생산 관련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가치만을 포함한다. 맞죠? 2번, 제조원가 요소는 재료비, 노비, 경비인데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세 번째, 제품 제조와 관련된 제조 간접 원가는 원가 시절 비용화하며, 아, 여기 틀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면 판관비는 제품 판매 시점에 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조 간접 원가가 판매 시점에 비용하는 거예요. 판매. 제조 간접 원가가 흘러가면은 매출 원가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제조 간접비,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는 판매 시점에서 비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관비는 바로 떨죠? 바로 비용을 떱니다. 예. 네. 바뀌었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제조하고 판관비는 구분짓기 하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적절히 구분할 수 있다. 맞아요. 잘 모르면 적당히 하는 겁니다. 예.
적절히 하자가 그 원가액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7번의 답은 3이네요. 8번 보십니다. 제조원가 명세 작성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제조원가 명세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상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일치해야 된다. 맞아요. 연결되잖아요. 2번. 제조원가 명세의 총 제조비용은 원재료 노후비, 제조비. 맞죠? 3번. 제조원가 명세는 기말 원재료 재고, 기말 제공품 재고, 매출원가 정부 재고. 아, 이게 틀렸네요. 매출원가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매출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 있죠? 포괄손익계산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4번은 맞죠. 제조원가 명세서가 손익계산서하고 연동이 되니까 기간이 맞아야 돼요. 기간이 다르면 당연히 안 되죠. 8번의 답은 3입니다. 9번 보실게요. 발생 형태에 따른 원가의 3요소가 아닌 거.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죠? 4번이네요. 고정비는 조업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죠. 나중에 공부할 건데, 원가 행태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변동비, 고정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죠, 뭐. 그래서 9번의 답은 4입니다. 하긴 3개만 외워도요, 답을 금방 찾긴 하죠. 10번 보실게요. 제조 관련 재고자산 계정으로 일반적인 세 가지가 뭐냐 이거죠. 상품은 안 들어가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죠. 그러니까 10번의 답은 4다. 그러니까 대충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는 상품이 없지? 그죠? 4번 정답이죠. 상품은 그냥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회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10번의 답은 4예요. 11번. 다음 중 제품 제조원가에 포함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2번은 공장 들어갈 생각 맞고요. 3번은 재료비나 기계. 이런 공장하고 연관이 있죠. 4번이죠.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들어간다. 됐나요? 12번 보십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에 속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으로 되어 있죠. 간은 아니에요. 간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은 자금 조달과 연관이 있죠. 그러면 가 들어간 거 1, 2번 뺍니다. 3번 아니면 4번인데 4번 보시면 라가 있죠, 라. 공장 경비원 임금은 맞아요. 그죠? 다만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나나 라가, 나 또는 라가 제조원가인지 알면 되죠. 공장 경비원 임금은 공장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제조원가 맞습니다. 12번의 답은 4겠네, 4. 이자 비용은 자금 조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제조원가 아니고요. 파업은요, 제조 기간이 아니죠. 다 스톱시킨 거니까 제조원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2번의 답은 4가 되겠어요. 13번. 자동차 제조업체인 강남의 회계 담당자가 제조원가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답니다. 분류가 잘못된 게 뭐냐 이거죠. 자, 자동차 제조업체예요. 타이어는 직접 재료가 맞겠죠, 그죠? 타이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나 공장 기계 각과 사업비는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제조 간접비가 맞겠죠. 3번 보니까 공장장 임금 나와 있는데요. 공장장은 직접 물건을 만든 사람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통제한 사람이니까 직접 노후비가 아니라 제조 간접비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에 답은 3이 되겠어요. 제조 간접비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만드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14번 보실게요. 제조 경비로 집계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제조 경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라는 얘기인데요. 간 아니죠? 판매 시설이니까. 나는 원재료니까 직접 재료비죠. 달아봐. 요거 세 개 맞겠네요. 보험료,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장 근로자 상여금은 직접 노후비죠. 아, 요거 세 개 더하면 되겠네. 세 개 더하면은 3,800에 800이니까 4,600 되겠네요. 다라마 300, 3,500, 800. 4,600이겠죠? 14번에 답은 1번입니다. 15번 보실게요. 기초원가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와 직접 노동의 합계죠. 3번이에요, 3번. 그죠? 16번. 가공원가에 대한 설명. 가공원가 뭐예요? 직접 노후비하고 제조간접비 합계죠. 1번이네요. 그죠? 17번. 재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번 보니까 주요 재료, 부품, 보조 재료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2번. 재료 구입 시 발생한 운임은 재료 원가에 포함되며. 이거는 재무회계에서 나왔던 거죠? 부대비용. 재료는 재고에 속한다. 맞아요. 3번. 제품 제조를 위해 소비된 재료는 제품 차변에 기장한다. 재료가 없어지고 제품이 생기는 거니까 차변의 제품, 대변의 재료 기획인데요. 아, 그럼 붕괴가 반대로 됐네요. 그죠? 3번 틀렸네. 4번 어때? 4번? 재료가 공장으로 입고되면 재료 계정 대변, 재료비 계정 차변. 이렇게 되죠? 맞죠? 이거 제가 그 기본 붕괴 보여드렸잖아요. 공장으로 투입되면은 재료비가 생기죠? 네,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 되겠죠. 3번. 거의 말 문제라서 계산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풀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는 계산 문제가 많거든요. 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강좌 통틀어서 가장 좀, 뭐랄까요. 가장 고비가 아닐까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겨워하지 마시고, 다음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